대한민국 구직자가 가장 입사하고 싶은 국내 대기업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카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구직자가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삼성, 네이버, 카카오, 현대, SK 등등 평소에 점수를 많이 주고 있었던 대기업이 떠오르실 텐데요. 구직자가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1등은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사담인에서 제공하고 다수의 국내 뉴스가 소개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삼성전자 기억하시죠? 삼성전자 연봉과 올해 역대급 성과급이 얼마인지는 며칠 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으니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카카오에게 1등 자리를 내준 후에 올해 다시 1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람인이 성인 남녀 2,264명을 대상으로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1등은 삼성전자, 2등은 카카오, 3등은 네이버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해커스잡에서 정리한 소식을 보았을 때도 국내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명단에 삼성, 카카오, 네이버 등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직자가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4등은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리고 5등은 CJ제일제당, 6등은 한국전력공사, 7등은 LG전자, 8등은 우아한형제들, 9등은 한국가스공사, 10등은 SK하이닉스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CJ제일제당, 우아한형제들, LG전자, 한국전력공사, 토스, 당근마켓,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순위로 주요 IT 기업이 상위권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남성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카카오, 네이버,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스, 한국토지주택공사, LG전자, 포스코 순으로 전통적인 대기업과 공기업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 연봉, 한국 대기업 연봉 순위, 은행 연봉과 성과급, 주요 대기업 성과급에 관한 소식도 얼마 전에 올렸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